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대가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 간섭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언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말 오만 방자한 언행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렸다 할까? 상당히 강한 톤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개적인 발언은 아니고. 비공개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죠.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자, 싱하이밍을 이야기하면서 아예 직접적으로 그 자국 주재 대사에 관한 언급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요. 쉽지 쉽지 않죠. 않죠. 쉽지 않죠. 외교 관리상 어려운 일이죠. 예. 근데 어차피 중국의 외교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나 혹은 주재국에 대한 상호 교의 그 자신이 해야 될 대사 역할을 지금 만기에 망각한 그런 싱하이밍의 태도를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분노에 가까운 그런 언급을 한 것이 사실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는 어떤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싱하이밍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위안 스카이가 떠올랐다라는 사람이 많다. 즉, 위안 스카이 기억하시겠지만, 23살 때 1882년 이모군란 진압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완전히 뭐 농단을 했잖아요. 조선 시대를. 그렇죠. 통상교섭본부장 그 대표를 하면서 내정을 완전히 쥐락펴락 해가지고 대원군도 잡아가지고 청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청나라에 사신들이 오면 마치 자신이 황제이냐, 예. 뭐그 우리나라 조정을 조정에서 큰 소리도 치고 했던 우리 참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위안 스카이가 떠오른다라고 지금 인용을 우리 했고요. 국민들 나이 드신 분들은 유한스카이보다는 원세계라고 이야기하죠. 원세계, 장군, 저도 원세계 어렸을 때 장군이죠. 원세계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의 행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했어요.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부자는 그냥 붙인 거 분이 있는데 분. 아, 저도 부분? 이게 약간 좀 맥락이 아니어지는데. 직접적으로 지칭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돌려서 우회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부분이라고. 예. 그냥 분인데.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못 만나서 느꼈습니다. 안다라는 분. 하면은 이재명 분이 되지. 명쾌하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 또이 기업인들 아주 그냥 이 싱하이밍 못 만나서 난리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뭐 들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그냥 뭐 우리한테 부탁할 거 없느냐. 그거 알아서 기고 네. 그랬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울릉도에 1박에 1,000만 원 하는 예. 그런 룸을 공짜로 적대를 한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습니다. 저 1,000만 원짜리가 있는지도 저는 전체 상상이 안 가는데, 왜 대사는 확실하게 그날 어떤 경우라도 이권이 예.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건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런 어떤 행태를 마치 자기가 진짜 시진핑의 2인자라도 됐냐 행세를 해왔던 중국 대사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어떤 효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처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우리는 작은 나라로 이렇게 4대, 그건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등한 네네.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고, 윤 대통령도 이 싱하이밍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직접적이기보다는 그렇다더라. 국민들 사이에 그렇다는 그런 간접적인 언사를 사용을 했어요.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 또 국민이 불편해 하신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결국 국가 원수까지 나서서 이런 특정 대사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네. 중국에 대해서
싱하이밍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정부 입장은 지금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 조치라는 게 뭡니까? 교체를 하던가. 이 싱하이밍 너 잘못했다. 그런 짓 하지 말라. 경고해달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압박을 강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싱하이밍이 코로나 때 시진핑에 대해서, 시진핑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네. 이런, 이것도 다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네. 아니, 중국 정부에, 아니, 그런 식의 사람을 계속 둘 거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경우들을 지금 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면, 그러나, 왜 외교적 깊이 있느냐고 하죠? 페르소나 논그라타. 이 사람은 지금 외교관으로서 당신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면 바로 이제 출국 조치가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갈등이 심화될 그렇죠. 수밖에 양국이 없죠. 똑같이 부딪히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조치를 물론 압박을 하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건 중국이 이제 쉽게 그렇게 아무리 전랑이겠지만 우리는 우습게 쉽게 볼 수가 없다는. 표현할 수는 없다. 네. 표현도 이제 조절을 할 테고 싱하이밍의 어떤 뭐랄까요 통제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최대한의 압박 페르소나 논그라타를 제외한 모든 수단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말도 물론 뭐 한국 정부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확전할 뜻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또 세게 우리를 들이받았을 텐데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니 별거 아닌 것 같고 화제거리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중국의 심성과 중국의 지금까지의 그 이 전략 외교의 표현들을 보면 거의 북한의 김씨일가 못지않게 말폭탄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어딜 감히 우리나라 대사를 이게 아니고 아예 그거 아무것도 뭐 아니고 크게 너네가 키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지금 당황했다. 그러니까 확전을 하고 싶은 생각은 확전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 그때랑 또 다릅니다. 예. 지금 중국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예.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굵기를 선언했는데 반도체를 굵기가 거의 축구 굵기랑 거의 마찬가지다. 축구 시진핑 10년 전에 축구로 우리나라는 중국을 뭐 월드컵을 유치를 하고 월드컵에 스스로 자력 진출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랬는데 못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였는데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였어요. 우리나라의 수백 배의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는데 현재 초격차 우리 그 일본, 대만, 미국 밖에 지금 못하는 그런 수준을 반도체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다가왔잖아요. 그럼 당장 반도체를 우리와 손을 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늑대가 좀 순한 양으로 바뀐 것 아닌가 네. 하는 느낌도 드는데 네. 미국도 존 커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의 NSC 네. 조정관이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압박 전술의 일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거 관련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좋은 아닌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훌륭한 동맹이자 네네.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엄호 사격을 해주었는데 네. 이재명의 그 손 딱 깍지 끼고 15분간 훈계를 듣는 예, 예. 그 모습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이나 무슨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도 친명의 좌장인 예. 정성호 의원까지도 아주 지적을 날카롭게 했더라고요. 예. 말을 하는 사람 같아요, 정성호가. 예, 그렇죠. 그러다가 언젠가 또다시 또 그렇게 할 말 한다 하면서 갑자기 또 뭐,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찾아가서 또 뭐라고 하고 참 정성호라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아무튼 정성호가 그 말을 한 건 분위기가 너무 나쁘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예. 이거 더 이상 계속 이재명을 엄호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는 어떤 판단이 정성호한테도 있다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정성호가 싱하이밍의 그 배팅 발언은 부적절하고 싱하이밍의 그런 과격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야 한다 했다 이렇게 당연하죠.
나를 세운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런 발언이 나오면 유튜브를 당장 끊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생중계하면서 지금 그, 저기 뭐야, 그 책임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을 지금 못 차렸다는 얘기가 네. 꼭 뭐, 이번에 두 사람, 두 의원, 윤관석이고 이성만 부결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정의당까지도 아주 붕괴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두 사람을 포함해서 김태년, 홍익표 다 그렇죠. 원내대표 지낸 사람들이죠. 그럼요. 홍익표는 당대표까지 나온 사람 아니에요? 지금 송영기라고 예, 예, 예. 싸울 때. 그렇죠. 후보로 나왔었죠. 그런데 다섯 명이 지금 또 중국에 가서 뭐 방문해 갖고 시적고 다닌다고 그러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초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외교부가 초청을 했는데 이자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딴에는 아 자기네들이 가서 중국의 지금 그 무역 역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협조해 달라라고 얘기했다. 외교적 성과를 뭐 야당이 부각을 하면서 또 지금 정부 여당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 하자라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야 봉여 그리고 왜 이 갈라치기 있잖아요. 중국이 그 아주 오래된 수법 있죠. 청나라, 원나라 다 주 우리나라를 마치 그런 조공국으로 대우하면서 우리 그 조정의 어떤 그런 그 이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조정의 대신들을 어떻게든 처형을 하고 네.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는 수법. 사람들만 네. 이렇게 추천해서 막 뭐 좌의정, 영의정 시키고 이런 식의 어떤 수법이랑 똑같이 야당은 통하고 여당은 봉쇄하는 그런 식의 전략.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미 봉남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예. 이렇게 짝짝꿍 어떻게 하면서 트럼프 그렇죠. 때 남쪽하고는 딱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는 네. 그런 전술들인데 어쨌든 이런 갈라치기 또 이간책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특히 중국 측이 이번에 이재명 만난 것도 원래는 집권당의 김기현 대표를 먼저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데 그건 안 오고 이재명부터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중국은 이 거대 야당한테 더 힘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걸 또 자기 사리사욕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활용해 먹고자 했다가 이번에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의 전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치학 그 속에서 공산당의 어떤 그런 그 전술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영토, 자국의 그런 어떤 그런 대사, 관저 이쪽으로 불러내었고 얄타회담 기억하시죠? 네. 얄타회담도 사실 그 루스벨트와 처칠이 모두 다 연로하고 당뇨에 네. 굉장히 고생을 해서 얄타까지 못 간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곳 유럽 핀란드나 이쪽에서 하자고 했는데 스탈린이 무조건 얄타로 와라. 무조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얄타로 와서 막 뭐 온갖 그런 전략과 전술을 다 썼는데 김정일 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미국 그 대통령한테 빌 클린턴한테 그 오성록인가요? 네 개 별 가서 백악관에서 오성록이 한 얘기는 하루 종일 이거밖에 없다고 증언을 했어요. 네. 뭐냐면 아이고 제발 북한을 조명록이 조명록이 예예 예 맞습니다. 그 무조건 북한으로 와주십사. 다 들어, 나머지 조건은 다 들어줄 테니까 북한으로 와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도 대사관으로 와라. 라고 불렀잖아요. 한동훈이 거기에 넘어갔더라면 아주 딱 이 발목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장관이 워낙 뭐 명철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딱 거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그런 것 그런 흉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당대표 정도 되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또는 중국의 어떤 관계 이런 것에서 확실하게 당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 네. 그저 눈앞에 이익만 그렇게 쫓아다니는 퍼플리스트라는 게 이번에 또 다시 증명이 된 거죠.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말 이번 싱하이밍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